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인천일보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끝자락인 계양역에서 서구 검단 신도시까지 이어지는 지하철 연장 노선이 오는 10월부터 공사를 진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불보는 중구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세 번째 해상교량인 인천 제3연륙교 건설 사업이 2020년 12월부터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인일보는 인천시가 작약도를 유원지 부지에서 해제해 민간 개발업자의 손에 운명을 맡기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기호일보는 인천 크루즈 산업이 코로나19 여파로 사실상 올해 영업을 종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럼 경인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천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작약 유원지가 7월 1일부터 유원지에서 자동 해제됐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시는 작약도를 매입해 공영 개발하기로 하고 유원지 기본 계획까지 수립했으나 올해 초 법원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또다시 다른 민간 업체에 넘어가면서 계획이 틀어졌다고 전했는데요. 이로 인해 작약도는 자연 녹지로 환원되며 민간 소유주는 개발 의지를 인천시에 밝혔으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기호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천 크루즈 산업이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영업을 사실상 종료해 인천시는 사태 완화 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먼저 시는 크루즈 산업 인재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 중이며 계약 등 사태가 진정되면 영화관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크루즈 산업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또 인천항만공사와 함께 유럽이나 중국 등 크루즈 시장 확대를 위한 홍보 영상도 새로 제작해 내년쯤 크루즈 유치 등 해외 마케팅에 활용하고 행정 업무도 재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속 뉴스였습니다.